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카드 체인지를 고르라면 저는 바로 이 체인지를 고르겠습니다. 되게 수많은 카드 체인지는 보통 손으로 카드를 덮어야 하거나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에 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마법사라면은 과연 내가 이런 방식으로 카드를 바꿀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마법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카드를 최대한 관객의 눈앞에서 천천히 바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체인지를 하려면은 단순히 손기술로는 불가능하며 마술용으로 따로 제작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믹을 보통 무빙 핍 혹은 무빙 포인트라고 불리웁니다. 처음 이 기믹이 등장한 것은 1896년 더 모데른의 카르텐 쿤슬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믹이 다시 유명해진 것은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에 세로가 한국에서 추석 특집으로 방영된 더 이상의 마술은 없다라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무려 엔딩 마술로 이 무빙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무빙핍과는 약간 다릅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카드의 인덱스 부분, 즉 숫자 부분을 바꾸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로가 이 마술을 방송해서 한 뒤 한국에서는 무빙핍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술샵에서는 중국에서 약 10,000원에서 15,000원에 낮은 퀄리티의 기믹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취미로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쯤을 가지고 있던 마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유행은 금세 시들었고 이 무빙핍 또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 무빙핍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AGT 출신 신림과 라피 카자마가 새로운 형태의 무빙핍을 발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무빙핍 카다브라입니다.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숫자 부분 또한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마술계는 다시 한번 이 무빙핍의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신림을 포함한 많은 마술사들이 TV에서 이 마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다브라 한 장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150달러, 약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만원을 내면은 카드 한 장이 옵니다. 이거 들으시고 또 카드 한 장이 무슨 20만원씩이나 하냐, 이걸 누가 사냐, 당연히 이런 생각 드는 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된 도구가 아닙니다. 마술을 단순히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카드 한 장 가격 20만원은 너무나도 버거운 가격이 맞지만은 TV에서 몇만 명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마술을 해야 하고 뭐 대회에서 수상을 해야 하고 직업적으로 마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20만원? 뭐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카다브라가 발매되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마술사분들은 전부 한두 개씩은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카다브라 두 번째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과는 다르게 숫자 부분 바뀌지 않고 그냥 스페이드 문양이 갈라진 다음에 다른 카드로 바뀌는 마술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보다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카다브라 2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믹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무빙핍이고요. 무빙핍이 진행된 다음에 플랩이라는 기법이 등장하는데 플랩은 카드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마술 기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플랩도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한번 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빙핍에다가 플랩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뭐 특히나 카다브라 버전 2가 발매된 직후에 바로 중국에서 따라 만들어가지고 원래 카다브라 버전 2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안 좋은 조악한 퀄리티로 그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카다브라 버전 1을 지금 구할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남일이라서 제가 뭐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은 카다브라를 만든 제작자가 마술계에 어떤 큰 무리를 일으켜서 마술계를 떠난 상태입니다. 마술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방망이 들고 몽둥이 찜질을 기다리고 있는 마술사들이 줄을 섰고요. 대부분의 마술사들이 손절을 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근데 뭐 그 전에 제가 이 제작자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마술을 제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모르거나 제가 처음 보는 시스템과 기술은 제가 어떻게든 간에 제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목적으로 카다브라 기믹을 거의 400만원어치 정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카다브라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데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아, 뭐 최초까지는 아니겠죠. 뭐 왜냐하면 원작자분이 있으니까. 뭐 근데 거의 최초로 카다브라 버전 1, 2는 공개되었는데 카다브라 버전 1, 2, 2.5, 3, 4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중에서 20만원에 팔렸던 버전 1입니다. 문양이랑 숫자가 바뀌죠. 그리고 이것도 시중에서 20만원에 팔리는 버전 2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늘어나는 것이 버전 2.5입니다. 이것도 숫자까지 바뀝니다. 이건 버전 3입니다. 총 3번 바뀝니다. 그리고 대망의 버전 4입니다. 총 5번이 바뀝니다. 혹시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장에 50만원대니까 그냥 손가락 빨면서 구경이나 하시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4-5번 바뀌는 거 너무 뇌절 아니냐, 한 장에 4-50만원이면 뭐 그 돈으로 뭐 뉴진스 앨범 30장 사겠다 뭐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이고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새로운 거면은 다 사서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20만원 날린다고 치고 카다브라 버전 1을 분해를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포기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어차피 똑같이 따라 만들어봤자 이 숫자가 바뀌는 시스템이 원한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다른 숫자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 판매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포기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무빙피뷰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흥미를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이건 얼마, 뭐 이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혹시나 마술이라는 장르가 돈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절대로 비싼 도구는 노란 마술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도구가 있다고 해도 연습 안 하고 단순히 그 도구에 의지하려고 하면은 4,300원짜리 바이시클을 든 김슬기만도 못한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비싼 도구도 좋지만은 그 전에 마술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빙핍 연출 연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